이거 나 셀프 광고다. 셀프 광고 좀 예쁘게 찍어주면 안 돼? 이렇게. 그래서 지금 같이 먹어볼까요? 다 모여봐봐. 오늘은 이제 날씨가 더워졌잖아. 그래서 이제 나갈 일이 많아졌잖아요. 내가 원래 쿠키는 자신 없다고 지금 우리 몇 번째야? 34 쿠키 그렇게 만들자 했는데 내가 도망다녔어. 뭐 남아키는 알겠지만 우리 사무실에는 정말 많은 쿡쿡이 있잖아요. 나의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매번 아낌없이 투자해서 사서 달달달 읽어보고 했던 건데 마르타 스튜어트라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리빙 아이콘이 있어요. 살림의 여왕. 쿠키만 레시피로 가득 찬 책도 있고 500 쿠키즈. 쿠키만 500개. 500종류 쿠키가 있어요. 그만큼 쿠키가 어려워요. 이렇게 많다는 뜻은 절대적인 게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누구나 아는 맛이기 때문에 그 여행이 정말 많고 그래서 쿠키를 만들자고 했을 때 제가 계속 도망다녔던 이유가 절대적인 그 더 원 레시피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그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스타일도 있잖아. 그 르방 베이커리 해가지고 뉴욕에 정말 막 이만큼 도우가 있어가지고 너무 유명해서 마침 뉴욕에 갔었을 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. 맛있는데 내 입맛에는 좀 달았어. 많이 달았어. 물론 그게 이제 뉴욕식 스타일이고 뭐 미국 어디에 가면 또 유행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간단한 재료로 만드는 디저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절대적인 답을 못 찾았어. 결론은 봐봐 이거 두 개 만들었는데도 지금 우리는 그만큼 어려워. 그래서 네, 이 에피소드는 이게 뭐 절대적이다 난 이런 자신은 못 하겠는데 근데 피크닉 시간이 다가왔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면 내가 내 손 내만 했을 때 만족스럽겠다 하는 쿠키를 두 개 간단하게 만들었어. 내가 이거 두 개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. 오늘 에피소드의 맛은 나마키의 선택이야. 저는 근데 처음에는 이거였잖아요. 귀가 또 얇아서 누가 인풋을 줬어? 옆에서 이제 이렇게 더 약간 바삭하고 맛있는 것 같은데 그 아니야 맞아. 자꾸 제가 한 바퀴 산책하고 와. 그래서 본인의 속이는 왜냐면 쿠키는 오답이 없어. 내가 좋아하는 가장 맛있는 당도와 그 쫀득함과 50% 밀크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99%의 다크 초콜릿 써도 돼. 내 마음이야. 자, 선택의 시간 드릴게요. 진짜? 네. 장사를 오래 하니까 기술도 늡니다. 제 레시피입니다. 진짜 몰랐지? 안 알려줬으니까. 진짜 몰랐죠? 아니, 이렇게 하니까 막 케이크 홍보하고 책 홍보하는 거 같잖아. 원래 아니었는데. 오늘은 쫀득한 초콜릿 쿠키. 당첨. 네. 오늘 진짜 저 위에서 선택한 거 아니라고 몰랐어요 진짜. 그죠? 진짜 몰랐습니다. 진짜 몰랐어. 얘기 안 해줬으니까. 자 시작해 볼게요. 모든 분들이 쿠키는 뭐가 들어가는지 대부분 알고 있어요. 밀가루, 베이킹소다나 베이킹파우더.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밀가루는 중력군이다, 뭐 아니다, 빵가루가 좀 더 좋다, 뭐 잘 나온다, 덜 퍼진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루, 버터, 계란, 약간의 팽창제, 부재료라고 하면 견과류도 있겠고 초콜릿 칩, 그렇죠. 다양한 뭐 잼도 있겠고 하는데 그 다섯 가지, 여섯 가지 정도면 끝이야. 그리고 온도, 이름도 쿠키야. 너무 귀엽잖아요. 자, 우선 내가 먹고 있던 초콜릿은 다 잘라놨고 요것도 반 정도만 넣어줄게. 90g 정도 쓸게요. 누구한테 저 초콜릿 사왔는데 다 품절이어가지고. 그러니까요. 아니 다들 초콜릿 쿠키 만들어서 다 놀러 가셨나 봐. 이마트에서 봐주고 계신다면 진짜 영광 아니에요? 영광. 내가 딱 한 90g 될 거라고 했죠? 딱 97g. 근데 이거 내가 먹고 하나 빼주면 90g 되겠지. 자 이제 섞어주기만 하면 돼. 그래서 버터를
넣어주고 그냥 집에 있는 편안한 버터. 그러면 설탕을 이제 보드랍게 크리미 앤 플러피 하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좀 공기가 주입이 많이 되게 갈색 설탕하고 흰 설탕하고 섞었어. 좀 넣어주고. 괜찮아 괜찮아, 많이 넣어주면 좋죠. 홈메이드여도 맛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. 그래서 달걀 하나. 하나 잊어버린 게 코코아 파우더. 좋은 거. 너무 많이 넣었어. 코코아의 맛이 나서 좋기는 한데 또 쓴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적당히 욕심내지 않게. 섞어줄 거예요. 다 섞어줄 거고. 초코칩하고 나마케 피칸 좋아하죠. 초콜릿하고 피칸하고의 궁합은. 아 그럴까? 다 이유가 있어서 샀다며.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바라봤어요. 토르 토르. 30, 50g. 오 맛있겠네. 이제 좀 뻑뻑해질 거예요. 이렇게 알뜰이 주걱으로 하기에는 좀 뻑뻑하니까 일회용 장갑 끼고 해줘도 되고. 가루하고 섞이면. 지금 반죽은 좀 질어요.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많은 유명 베이커리에서 하는 건 이 반죽을 냉장이나 냉동고에 넣어서 휴지를 시키죠. 보통 1시간에서 최소 2시간. 오래 그 숙성시키는 분들은, 휴지시키시는 분들은 한 뭐 반나절 정도까지. 요거를 아쉽지만 냉동고에 우리 휴지를 해놓을게요. 랩핑 한번 하고 우리 그 사이 뭐 할까? 당근 케이크 먹을까? 사실 국내에서 냉동으로 만들어지는 케이크가 개발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3년 전부터 시작을 한 프로젝트인데 포기 단계까지 왔었어요. 단가도 너무 높고 배송에 대한 포장비가 너무 많이 들고 케이크를 완벽하게 배송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까지도 쉽지 않아가지고 너무 비싸다고 얘기해가지고 다 거절당했었지. 그러다가 너무 일단 팽이를 좋아해 주시는 한 회사를 만나서 해보자, 약간 뚝심있게 밀어붙이셨고, 이게 막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에요. 네, 우리 또 유민지 채널 하면 뭐야, 이렇게 단케잖아요. 단케. 단케죠. 글래머스 펭귄이면 진짜 당근 케이크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요거 나왔어. 마케팅이 크게 하지도 않았어요, 회사에서. 이유가 단가가 너무 높아요. 이거 다 셀프 광고다. 셀프 광고 좀 예쁘게 찍으시면 안 돼? 이렇게. 그래서 지금 검색하시면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캐비어몰, SSG, 현대애통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열어보면 냉동 케이크라서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은데 집에서 한 조각 드시기에 너무 좋아요. 이렇게 간단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자, 한 30초 동안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. 아, 또 나 이런 거 깔아주면 잘 못해. 아, 그럼 시작! 디디디 디디디디 디디디디 디디디 이렇게 문 이렇게 진여겨지죠. 아직 이게 딱딱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. 좀 더 굳혀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지금 다 계량 해놓고 굳힐까? 요거를 아예 팬닝을 해서, 그래도 큰 사이즈 좋아하니까 100g 정도씩 팬닝을 해서 다시 한번 굳혀줄게. 200g. 네, 4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.
이게 그 내가 뉴욕 베이커리에 갔었을 때 봤었던 이 도우예요, 도우. 워킹 냉동고에 막 이만큼 쌓였고. 근데 우리는 4개가 나왔었고, 요거를 넣는 순간 퍼지면서 좀 위험할 것 같아. 응, 나 퍼질게. 자, 이제 예열 해놨으니까 12분 구워줄 건데, 팁이 하나 있어. 성형을 해준다고 하거든요. 너무 많이 퍼지면 이렇게 동그랗게 좀 모아줘. 그래서 요거 이제 들어갈게요. 비주얼 어떻게? 엄청난데요. 여기에 그 반숙 쿠키의 팁은 바로 식힌방에 두지 않고 이 자체에서 10분을 더 식혀. 온도가 천천히 빠져가면서 밖에는 좀 바삭해지고 안에는 여전히 그 쫀득함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. 너무 빨리 들면 이게 너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금세 부서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천천히 한 10분 또 기다려야 돼. 기다리지 뭐. 내가 그 좋아하는 베이킹북에서 캡처해 놓은 그 문구가 있어. A warm cookie is a way to say I love you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. 그 정도로 이 맛을, 따뜻한 쿠키의 그 첫 맛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표현하는 그의 마음의 온도랑 너무 똑같다는 뜻이잖아. 딱 그런 느낌을 받았어. 그러면 차가운 쿠키는? 차가운 쿠키는 그 손에 찍으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돼서. 자, 그러면 6년 이상 된 것 같아요. 얼마나 힙해요. 흔적이잖아. 심지어 막 뭐 하나 연출된 게 없어. 이거 우리 7, 8년 되지 않았어요? 이게 나중에 하도 기울어져가지고 이거 봐봐. 이거 봐주고. 자, 이제 좀 식어서 이제 완성이 됐고, 그리고 그 소위 얘기하는 요즘이 아니지 몇 년 전에 반 잘라서 이렇게 딱 그 두 개를 겹쳐서 하는 그런 쿠키 사진들이 유행했잖아요. 그거 하나 해보고 맛있게 먹어볼까봐 우유 많이 안 줄게요. 한입만. 예, 쿠키는 일단 전날이나 뭐 일주일 전에 만들어놔도 되고, 그 반죽을 그냥 냉동고에 보관해놨다가 필요한 만큼 팬닝해서 오븐에 넣으면 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피크닉 디저트 중에 하나예요.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. 밖에는 크리스피하고 안에는 흘러넘쳐. 오, 이거 막 초콜릿 흘러내려. 염염염 타임. 우리 약간 속사 진짜 정해져. 아니, 남아키가 정해준다고 했잖아. 인수들로 할까요? 내 생각에는 초코 쿠키를 먹으면 생각이 날 것 같아. 내가 원하는 쿠키는 사실 그 정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남아키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. 사실 나 아직 이거 자신이 없고, 그리고 너무 많은 레시피가 많기 때문에 이 여행이, 쿠키 여행은 정말 오래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원이 아니다. 그래서 만들어 보고 남아키에 만약에 내 스타일이 더 생긴다 하면 거기서 시작하면 돼. 쫀득쫀득한 초콜릿 쿠키. 보나프티. 근데 와봐요, 진짜 맛있어. 내가 맛없으면 이 편 안 올라가도 돼. 우리 남아키는 피칸 있는 거. 근데 여기 우리 많이 그 토르 망치를 넣어서 봐봐, 이봐봐. 어떡해 진짜. 보나프티. 우리 소영이는 여기 다 갈려져 있으니까. 맛있어요. 맛있지. 바삭하고 쫀득. 맛있지. 우리 원하는 그 바삭함과 안에 쫀득쫀득함과 많이 달지 않고.
그쵸. 맞네. 인정, 인정. 이거 잘 손댔겠죠? 인정. 좋다. 저자 잘하네. 아이스크림이랑 그냥 같이 부셔도 이렇게 너무 맛있게 잘. 아, 진짜요? 어떡해? 와, 진짜 맛있다. 왜 이거 안 팔았지? 개발만 한 그 책만 쓰고 왜 이거 안 팔았지? 이거 미간집 풀어졌어, 나만큼. 이거는 진짜 맛있었을 때 미간집 풀어지는 그 맛이야. 맛있죠? 나도 되게 행복한 맛이야. 초록색에 다 보였는데. 아니요. 자꾸 그러면 나 매번 쿠키물 만들 수도 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끝! 오, 맛있다. 오, 굿! So happy!